이봐요! 이봐요! 정신 차려요! 이봐요! 얼었어요, 얼었어. 아유, 어떡해, 어떡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깨셨어요? 네, 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 여기 이 환자분 정신 차리셨는데요. 아, 네. 다 녹았어요? 예. 아. 아니, 이게 뭐예요? 아, 또 도대체 사람을 이거. 예? 아이고, 아이고, 예. 아니, 아니, 오빠. 야, 야, 야. 예. 어, 예. 아니, 형님. 어? 아, 저기, 정상으로 거의 다 돌아왔거든요. 이 주사액만 다 들어가면 집에 가셔도 돼요. 아니, 아니, 정말 괜찮겠어? 아니, 의식이 없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하, 글쎄요, 내가 좀 잘... 어, 술 냄새. 아, 저, 술 많이 하셨어요? 아니, 그럼 술 취해서 쓰러졌던 게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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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괜찮아. 어, 저 자기 전화. 아, 어떻게 된 건지 나도 잘 모르지. 아무튼 겉보기는 멀쩡해. 아, 모르지. 뭐래? 술 취해서 길에 쓰러져 있었대. 술 취해서 길에... 설명 좀 해, 언니야. 여보세요? 아, 예, 저요. 아직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동사 직전에 발견됐대요. 기가 막혀. 좀 얼어 죽을 뻔했다는 거잖아. 다행히 금방 회복됐어요. 아, 큰일 날 뻔한 거죠. 정말 안 해보는 게 없어. 안 해보는 게. 동료 교수들하고 저 세미나 비슷한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게 끝나고 술을 한잔 했는데 요즘에 제가 몸이 허한지 네, 술을 좀 이기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냥 어디서 넘어졌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요. 아이고, 세상에, 얘 이런 다행이 없다. 아야, 나 정말 미안하다.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조심하셔야죠. 큰일 날 뻔하셨어요. 근데 혜영이는 왜 안 와? 아이, 술을 먹고서 길바닥에 쓰러질 참되게 뭐 있지 않아이라고. 아, 이럴 수만 출장 왔는데 세원이들은 어떻게 와? 아니, 예, 예. 근데 그 미행했어. 아니요. 아, 참아, 그런 짓은 못하죠. 아, 왜 못해? 아, 지원이 연락했어? 아, 안 했는데? 아, 일단 면면이도 챙기는구나. 전화 좀 해줄래? 알았어. 아니, 거기서 하지 왜? 아, 여기서 핸드폰 하면 안 되잖아요. 아,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아직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가서 하고 와. 아, 아. 그런데요. 네? 네, 혜영 씨.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운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네? 세상에. 진구 씨가 왜요? 아, 그래서 진구 씨가 지금 의식 없어요? 사람 못 알아봐요? 아, 저기 의식이 돌아오긴 했는데요. 아직
어머 어떡해. 예. 가야죠. 싸운 건 싸운 거고.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곧 갈게요. 예. 말도 안 돼. 내 약혼자가. 별일을 다 겪어요. 왜요? 한잠 자고 일어나면 가도 된다니까. 우리 집에 가 있으면. 아이고 이런 다행이 없지 뭐니. 내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자기가 좀 있어. 어. 가시죠. 조심해서 가세요. 도무지 생각이 안 나네. 내가 어디서 쓰러졌지? 어. 가셨어? 어. 수환 씨가 모시고 갔어. 너도 가봐야 되지 않니? 한잔 씨 오면. 뭔데? 반가워? 야, 모르네. 남급실에 있다니까. 놀래? 놀래지 그럼. 꼭두 새벽에 그런 전화 받으면. 아니, 네가 뭐라 그랬는데? 뭘 뭐라 그래. 길거리에 쓰러져서 동태가 다 됐다 그랬지. 아니 동태란 말도 했단 말이야? 진구 씨. 지원아. 어떻게 된 거야? 누구랑 마셨어? 아휴, 저 교수들하고 술자리가 있었대요. 아니 우리 집 습관이 늦은 시간에 갔는데 그 시간에 무슨 교수들을 만났다고? 어 저기 아니, 내가 지금 좀 충격을 받았어. 아 네가 선택을 하려는 바람에. 어머 어떡해. 그게 그렇게 충격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됐어? 쓰러질 정도로? 혹시 지훈아. 아 저기요 난 가도 되겠지? 어 그래 가봐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내가 있을게. 아 저기요 주사 약만 다 들어가면 일어나도 된다니까. 아니야. 검사 결과 나오는 거 봐서 입원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랬어. 그럼 입원을 하든지. 한재현 씨가 같이 계셔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럼.